자, 여러분들 아마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건알 것이고, 그리고 한 번쯤은 기출 문제를 다 풀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출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뭐든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고, 왜 그것이 정답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이제 공부를 재수, 삼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 삼수를 통해서 국어 점수가 더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상담을 옵니다. 분명히 저는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기출 문제 정리하고 분석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자, 분석을 과연 여기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알려주었을까요? 아닌 거죠.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대부분이 여러분일 거예요. 자, 분석해야 돼 라는 건지 알겠어. 그러면 문제, 짐은 다 읽고, 그리고 정답을 찾고, 틀리면 해설서를 보면서 다시 그 정답의 지문들의 근거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해설서를 이해합니다.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99% 학생들은 이렇게 하고 있죠. 올바른 방법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이래서 이건 정답이야 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더 근원적인 것은, 아, 비문학 지문은 이런 식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문제를 내고 이래서 이게 답이 되는구나.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토대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은, 내가 나중에 뒤북 쳐서 답이 이거구나라고 혼자 해설서에 맞춰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읽으면서도, 아, 우린 읽어야 될 부분과 아닌 부분, 즉 정답이 될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벌써 논리적으로 미리 알면서 읽어 나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 뒤북 치듯이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어 공부할 때 방식이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 식인 것이죠. 지금 나는 열심히 하고 나중에 해설서를,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뜻풀이를 열심히 듣고 그 당시 이해한 걸 가지고 내가 될 거라는 착각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소만 쳐다봐봤자 소용없는 거죠. 지금 내가 펑크가 나는 것이 외양간이 고장이 난 건데, 내가 뭐가 고장이 난지도 전혀 모른 채 소만 쳐다보면서 소는 곧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잘 보세요. 이렇게 엉터리 기출 공부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속하는지. 첫 번째, 해설서를 보면서 뜻풀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의 99%는 뜻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럼 뜻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은 뜻풀이를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왔던, 기출에 나왔던 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뜻풀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아, 이 과학 지문을, 이 경제 지문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네? 그러면 다음에 경제 지문이 나오면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지문은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경제 지문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내고, 경제 지문은 이렇게 답을 찾아가야 돼 라는 걸 알기 위해서 기출 문제 푸는 건데, 여러분은 다시 한번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 읽고 나서 그거 뜯어 고치기 바쁘죠. 무슨 소리냐? 해설서를 열심히 읽어서 그 지문을 이해했습니다. 드디어 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어. 거기까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은 얻지 못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국어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강의들의 주 특징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잘 보세요. 재수생들은 알 겁니다. 삼수생들은 알 겁니다. 고3들은 잘 몰라요. 자, 특히 삼수생들은 알 겁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더 해봤자 국어는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열심히 뜻풀이 해주면 해줄수록 그게 여러분의 점수를 막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요? 수능 날 가보면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처음 보는 작품을 스스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은 기출 문제를 푸는 목적이, 내가 기출 문제 스타일을 보면서 어떻게 출제해야 되니까 그걸 토대로 새로운 지문, 새로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그 작품, 그 지문의 해설서, 뜻풀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대치동에 있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렇게 현장을 하고 있죠. 현장에서 열심히 뜻풀이 해주는 수업을 그거 가지고 프린트까지 받아, 해설서를 받아서 해설서를 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막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엉터리 기출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학작품 이거 다시 나오지도 않습니다. 혹여 비스무리하게라도 작품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지문이 다 달라져 있고 보기라는 조건이 달라짐으로써 여러분이 정리한 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수능과 학력고사는 다릅니다. 학력고사 시절에는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암기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수능. 수능이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이 나와도 조건을 달리해서 달라진 조건의 범위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응용력을 묻는 게 수능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나왔던 문학작품을 정리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여러분들은 구석기 시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형광펜, 펜은 바로 돌독기가 되는 거예요. 정리 열심히 하세요. 그나마 구석기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문법. 자, 문법이 나왔을 때 그 문법에 대한 내용 역시 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법이 나왔다면 계속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때 문법이 변화되는 방식은 여러 장르를 섞습니다. 그럼 문법에서도 나왔던 문제는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문법이 나오더라도 그 영역에서 나오더라도 형태가 달라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의 사례가 나오든 어떤 영역을 서로 결합하든 풀 수 있는 힘이 필요하구나. 요즘의 문법 스타일은 융합이구나. 이런 것들의 경향을 이해하고 어떤 사례가 나오든 내가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문법을 암기하고 있죠. 연결 의미는 뭐다? 접속사는 뭐다? 뭐가 있다고 암기하고 있죠. 그 암기라는 부분을 노리는 게 바로 수능 문법입니다. 그걸 모른 채 열심히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 시키면 아주 좋은 선생님인 것처럼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그분은 죽이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독서. 독서는 지문 논리 전개 방식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뜻풀이하고 지문 논리 전개 방식은 다른 겁니다. 서론만 봐도 본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느 문장이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첫 문장을 봐도 단락에서 나머지 문장들은 뭐가 나올 것인지를 선별해 갈 수 있는 독해력, 논리력은 보지 않고 그냥 뜻풀이 쫓아가기 바쁩니다. 실제 여러분 고3 국어 망친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다수의 그 선배들은 뜻풀이 해주는 수업을 들었고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도 순순히 뜻풀이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왜 핵심 문장인지 왜 그것을 읽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출 엉터리, 엉터리 기출 강의를 듣고 있거나 엉터리 기출문제집을 풀거나 엉터리로 기출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자, 그럼 이제 제대로 기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독서 영역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문제보다 지문입니다. 우리가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다른 지문들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출문제 지문 여러 번 보세요. 그게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아, 과학 지문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네, 서론이 이런 유형일 때는 이렇게 전개되네 라는 그 패턴, 글쓰기 논리를 이해하고 그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다른 지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문학을 봅니다. 우리 문학을 봤을 때는 역시 기준을 잡으십시오. 보기 그리고 스스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됩니다. 문학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수능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사고를 객관적인 범주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관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많이 하겠죠. 요즘 많이 따로 합니다. 객관화하라, 범주하라. 근데 어떻게 객관화하는지를 안 알려줘.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가? 어떻게?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국어,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국어나 문학이나 우리 비전공자들이 그냥 자습서 읊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뜻풀이 받아 적으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1등급, 심하게는 2등급 근처에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3등급 맞는다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명심에 또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문학도 여러분이 어떤 작품이 나오든 분명히 기출문제는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 보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서 그 범위 속에서만 사고하고 범위 속에서만 해석하는 거. 더 심하게는 선택지를 보면서 객관적인 범위를 잡아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출문제 연습용입니다. 보기 다 나옵니다. 출제 경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출제 경향 여러분이 어떻게 파악합니까? 자, 출제 경향을 파악했더라도 더 중요한 건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없습니다. 보기 나오는 문제 나온다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려줬어요? 없잖아요. 기준 잡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없잖아요. 또 뜻풀이 하고 있잖아요. 아주 심하게는 여러분 잘못 문학 나왔는데 보기랑 비문학이 결합되면 그게 기준인데 그걸 버리고 그냥 뭐 문학 작품부터 느낌대로 해석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을 구석기에 망치, 돌도끼를 주는 선생님들이죠. 보세요. 문법도 그러면 출제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사례를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그러려면 의문론이면 근원적인 의문론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지 의문론의 유마, 비마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미가 나오면 어미의 종류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미하면 용언에서 어간과 어미로 나눠서 뒤에 엄한 어미부터 내가 차근차근 어떤 게 나와도 풀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봤을 때, 최근에는 문학에서는 시에서는 이런 주로 용어들을 사용하는 거구나. 비문학에서는 주로 이런 용어, 이렇게 만드는구나. 예를 들어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비문학 지문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그대로 선택지에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두 개의 중요한 선택지를 믹싱을 해서 이게 새로운 단어로 나오는 선택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뜻풀이 따라서 읽은 친구들은 믹싱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전체 틀 속에서 그 문장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낱개 낱개만 문장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머리에 수없이 많은 문장만 남아있을 뿐 문제를 못 풀잖아요. 수많은 문장들. 그냥 낱개로 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국어 망친 거죠. 전체 맥락 속에서 수많은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야 되겠죠. 결론 보세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와, 그냥 쉽게 말하면 뜻풀이, 이해.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그 지문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 문학 작품을 어떻게 스스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내가 선택지는 어떻게 구분해 내야 되는 거지? Why? 나는 그것이 왜 답이지?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출제됐지? 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은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자, 너무나 슬픈 건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강의도 열심히 듣고 문제집도 많이 풉니다. 그런데 점수는 안 오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열심히 하지 말란 뜻일까요? 여러분이 먼저 기출문제로 제대로 된 공부 방법, how, why 라는 걸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논리를 파악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면 점수는 반드시 오르고 급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 how나 why, 기출문제 how, why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야, EBS를 풀더라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루 만에 문제집 한 곳이 끝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출문제를 가지고 how와 why라는 걸 찾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응용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고 철저하게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6월이든 여름방학 전까지든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문제로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EBS든 고난도 모의고사든 이렇게 여기서 다진 걸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집으로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